Let's sing a song full of hope, full of pain.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과 잠도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젊다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숙면이 잘 되는 침실을 만들고자 저의 청소법과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호텔 같은 침실은 아니어도 비우면서 숙면을 잘할 수 있게 가꾸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21번째 영상, 잘 자기 위한 나만의 침실 만들기. 저의 집은 방 하나는 크고 두 개는 작은데요. 제일 큰 방에 옷장이 있기 때문에 처음 이사 올 때부터 그 방을 침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옷들을 넣고 빼고 하는 동안 방에서 먼지를 피할 길이 없었고 온 먼지 등으로 인해 항상 공기가 좋지 않아서였어요. 원하는 만큼의 환기도 힘들었습니다. 샤워 후에 수건 먼지나 머리카락까지 공기가 함께 돌다가 결국은 침대 아래 위로 먼지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롤러질도 청소기도 매일 하기는 힘이 들었어요. 이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애당초부터 옷장, 이불장이 없는 침대방 배치가 필요했습니다. 오로지 깊은 숙면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만족시키며 3평 남짓한 방에 침대만 둔 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실방은 말 그대로 잠을 잘 때만 들어갑니다. 빛공해가 심하지 않다면 창의 커튼은 브라켓을 이용해 가리개 커튼으로 가볍게 가립니다. 오히려 암막 커튼으로 생활했을 때보다 빛이 비치는 커튼으로 부드러운 햇살과 함께 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불장을 비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불 정리가 무겁고 힘들며 수시로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다 덜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름엔 배만 덮을 가벼운 이불과 봄, 가을엔 차렵 이불 하나면 됩니다. 맑은 날 아침에 빨아서 널어놓으면 오후나 저녁이 되면 다 마르기에 여분의 이불을 바꿔가며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겨울은 구스 이불 하나만 사용하는데 팬트리에 보관하며 겨울에만 꺼냅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고 온수매트를 틀기에 건조하지 않은 숙면도 가능합니다. 머리맡 쿠션은 아이가 어렸을 때 침대 가드로 사용하던 쿠션들을 지금은 필요하지 않기에 두 개만 남기고 이렇게 커버를 바꾸어 주었어요. 커버만 바뀌어도 완전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네요. 피부관리실 같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침대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한때는 이 좁은 침대방에도 라텍스가 접힌 채 방치되어 있었고 여분의 이불들이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 위에 잔뜩 쌓여 있었어요. 물론 먼지도 함께요. 방에 깔아두던 라텍스를 비우기까지 고민을 엄청 했었지만 막상 비우고 나니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었고 청소를 덜었습니다. 침구류를 세탁하는 동안 침대는 그동안 일광욕을 할 수 있어요. 자연히 소독도 된답니다. 베개 커버 여부는 침대 옆 협탁에 몇 개만 둡니다. 먼지 청소를 손쉽게 합니다.
얼마 전에 모 업체에서 나온 진드기 퇴치 살충제를 뿌려보았다가 이렇게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알게 되고는 어떤 것도 믿고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나마 인체에 무해한 살충제를 찾아 쓰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100% 안심은 아닐 수도 있기에 최대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 털고 잘 세탁하는 방법이 제일 건강한 관리인 것 같습니다. 비우기 대상인 디저트 포크에 물티슈나 알코올을 뿌려 닦습니다. 보름 만에 이렇게 먼지가 어마어마하네요. 외국에서 사온 장식품들은 침실에 두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거실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신혼 때부터 있었던 이 진열장엔 가족의 흔적이나 손때가 묻은 것들만 올려두었어요. 자주자주 바꾸지 않고 계속 보고 싶은 것만 올려둡니다. 이제 마른 이불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침대방을 점검하고 정리해보면서 저의 소소한 여가를 마무리합니다. 숙면을 잘 취하기 위해 청소와 비우기를 했던 저의 생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